요즘 들이나 산에 가도 예전만큼 벌을 보기가 참 힘든데요. 벌이 뭐 보면은 쏠까봐 겁은 나지만은 네.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벌이 사라져간다는 건 그만큼 우리 생태계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네, 진짜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벌은 외래종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벌은 이제 개체 수가 많이 줄어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뚝심 하나로 토종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토종벌 사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좋을 때는 산에 많이 오르실 텐데요. 봄철 등산에 회방꾼이 있죠? 바로 밍밍거리는 벌입니다. 일반인들은 벌을 만나면 뿌리치기 일쑤지만 속리산엔 벌과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습니다. 꿀벌 아저씨라 불리는 윤동섭 씨입니다. 벌은 친구고 자식이죠, 뭐.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군사고. 순수 토종벌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새까맣고 조그맣고. 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그는 벌을 위해 직접 특별한 새집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 토종 벌통은 공기가 일로 들어와서 조절도 쉽게 할수 있게 돼 있고 공기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꿀도 훨씬 많이 뜹니다. 기존의 벌통은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세균 유입에 취약해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와가지고 2009년, 2010년 전국에 만연돼서 97% 이상 토종벌이 죽은 상태가 돼서 지난 2010년 우리 양봉 농가엔 토종벌 전염병이 돌아 전국 토종벌의 97%가 집단 폐사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윤동섭 씨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형 벌통을 개량. 공기 순환이 원활하고 분봉이 가능해 청소와 관리가 편한 벌통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량된 벌통을 사용하고 나서는 토종벌 전염병으로부터 토종벌을 지켜낼 수 있었고 관련 노하우를 양봉 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 같은 거, 이거 참 찾아내기도 쉽고 치료하기도 쉽고 또 분봉할 때도 쉽고 모든 게참 편리해요. 그의 토종벌 사랑은 벌통 개발에서 끝나지 않고 토종벌만을 위한 먹을거리로 이어졌는데요. 천연 발효를 시켜가지고 벌한테 줘서 면역력을 길러주려고 해요. 직접 산과 들로 나가 각 계절에 맞는 제철 약초를 발효시킨 다음 벌들에게 공급하는데 이게 바로 벌 영양제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내는 게 목표고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벌통과 그다음에 그 벌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제대로 그 보급하는 것이 그는 토종벌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더 많은 농가에 개량된 벌통 기술을 보급하고자 벌통 제작을 규격화하는 특허 출원을 준비 중입니다. 한꺼번에 전부 적응을 시키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기술들이 어떤 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권리 범위를 잡아서 출원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종꿀은 밀도가 높고 수분이 적어 영양이 풍부한데요. 토종꿀을 제대로 먹는 비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꿀에는 효소가 살아 있어요. 절대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지 마시고. 토종꿀은 달달하면서도 물리지가 않아 여름철 갈증 해소에도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꿀에는 항균과 보습 효과가 뛰어나 피부 미용에도 일품이라고 하네요. 뭘 쓰는데 피부가 그걸 괜찮았냐고 그래요. 아주 좋아요. 보들보들하니 화장을 쫙 놓게요. 토종벌에 대한 한길 뚝심으로 토종벌 살리기에 앞장서는 윤동섭 씨. 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